네,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한지. 현대 미술과 어울리면 그 독특한 질감이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한지의 재발견이라는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LA 문화원에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선들을 통과하는 빛. 나무가 울창한 숲속을 거닐다 올려다본 하늘을 한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재료에다가 먹을 이제 집어넣어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료가 이제 까맣게 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소스통 같은 것에다 집어넣고 짜내서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쁘다라는 세 글자가 한지 위에 새겨지기도 하고 화려한 색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구시대적 오히려 구시대적인 물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 시대에서 그런 부분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많이 보존돼야 되고. 한지를 재료로 한 전시 디지털 시대 한지의 재발견은 LA 한국문화원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코리안 인스파레이션 나이트가 내일 저녁 LA 현대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복 패션쇼와 안일영 작가의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역대급 미자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선 셜록 덕후 만화방 주인과 광역수사 레전드 형사. 동네 개가 죽었니? 네가 경찰이냐고! 그냥. 조합만으로도 웃긴 콤비가 펼치는 범죄 코미디 영화 탐정 리턴즈는 오늘부터 남가주에서 개봉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